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아웃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 왜 닉네임을 자꾸 입력하라고 그러냐? 작화가 아주 귀엽네. 안녕, 내 이름 헨리라고 해. 뭐라고? 아, 왜 조금 띄워다고 읽었냐고? 잘 모르겠어. 넘기자. 아까 걔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앞에 있는 그래픽이랑 뒤에 있는 그래픽이랑 너무 괴리가 심한데? 어디서 리소스 팩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인데 앞에 있는 건? 하여튼 뭐 수련을 한대요. 그러시든지 전투 대전 상대 뭐야? 시작부터 사람하고 1대1로 붙는 거야? 나 게임하는 법도 모르는데? 중요한 방법 하나씩 알려주마. 가 아니라 헨리 보시구나. 깜짝이야, 씨. 기본 공격은 자동으로 발사. 드래그로 이동. 슉슉슉슉슉슉. 그리고 스킬 사용. 끝이야? 스킬은 모아서 표시된 수치만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명심하도록. 스킬 꾹 누르고 있으면 발사용 스킬 궤적이 보이니 참고하게. 꾹. 아니, 이게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알려줬는데 저는요, 양손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우스는 하나라고. 이동하고 스킬 쓰고 매우 이건 뭐지? 방어 스킬인가? 이거는 세 갈래로 나가는 건가? 뭐야, 한 대, 평타 한 대만 좀 죽는 애였어?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그냥 양쪽에서 약간 트론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양쪽에서 원반 던지는 그런 게임 속으로 들어간 영화인데 양쪽에서 원반 던져가지고 맞추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거를 기초로 한 게임이랄까? 즉시 오픈. 뭐 팩이 왜 필요해? 캐릭터가 달라지나? 스킬을 사네요. 스와이프. 얼마나 스와이프? 그래서 스킬을 더 강하게 만들고 꾹 눌러서 교체하기. 이렇게 교체할 수 있고 스와이프 해가지고 실전에 써보도록 하자. 뭔가 열심히 만든 것 같은데 딱히 흥미를 끌지 못하는군요. 회피는 총알하나 이번 군 유용하게 피하도록. 갑자기 왜 서든데스야? 뭐 그냥 뭐 피해를 두 배로 입게 되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무슨 스킬이었지? 아니 무슨 스킬인지 알 수... 네, 뭐지? 나중에 천천히 알려주겠지 뭐. 그래서 하여튼 튜토리얼은 이렇게 쑥쑥 넘어가면 되고 카드팩 슬롯이 있으면 여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계속 해라. 계속 헨리봇이야. 곧 이름이라도 좀 바꿔주지. 이게 무슨 스킬인지 알고 싶었다. 얘는 뭐야? 우리 편 크리처도 있고 상대편 크리처도 있나봐요. 뭐지? 아, 여기 타워를 심어서 타워가 공격을 하는 거구나. 회피에 성공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필살기 게이지 상승.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하도록 해라. 별로 안 맞은 것 같은데? 판정이 되게 좋군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아, 이게 마우스로 하려니까 단축키를 설정하면 되나? 클래스 1에 진입한 걸 축하하네. 하여튼 뭐 대전형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스킬 얻을 수 있고, 실력을 갖췄다고 하니까 정말 실력을 갖췄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좀 빨리 열어봐. 뭐가 좋은 스크린지 써봐야 하는 거고. 뭐 여기 느낌표 있으니까 이런 거. 아, 이게 보석이 되게 비싼 거구나. 뉴스는 뭐 그렇고. 친구 랭킹 상점 둘러보기.
상점이 어디 있는데? 어, 요거 둘러보라고. 그래서 카드팩을 뭐 이렇게 살 수 있다. 일반 카드 30장, 고급 카드 18장, 뭐 희귀 카드 12장에 골드가 1000에서 1500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이지. 스킬은 뉴 스킬이 새로 생겼고, 요거 업그레이드 할 때도 골드 많이 필요한데, 뭔가 약간 클래시 로얄 느낌 나는데, 골드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일단 아, 여기서 돈 60원 주는구나. 돈도 엄청 조금 주는구나. 전투를 해봅시다. 해보면 알겠지 뭐. 1, 2, 3, 4 저장 하면은 이제 내가 스킬 왔다갔다 하면서 스킬은 키보드로 쓸 수 있겠죠? 저 친구도 뭐 그렇게 고수는 아니구만. 아이고야, 아프다. 이 앞에 있는 저 크리처 맞추는 게 훨씬 더 쉽겠는데? 그쵸? 크리처를 죽이면 뭔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 제가 먼저 죽여버렸네? 뭔가 나왔다. 일단 이겼어. 사람 아닌가 이것도 또? 잘 모르겠네. 근데 행동 패턴으로 잘 모르겠네. 이거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보스를 세울 필요가 있나? 사람이 없으면 세울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0만 다운로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즉시 오픈 없어. 슬롯이 없어가지고 이건 언제 그러면은. 그렇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서클을 돌아보고. 아, 이거 서클 내가 왜 생성해? 돈이? 아직도 택도 없지. 1000원 언제 벌어? 임무 완수해서 60원씩 버는 게 땡끝이네? 친구는 웬 놀러라고. 나 친구 없어. 친구 없어. 친구 둘러봤잖아 방금. 아, 둘러봐서 지금 보석을 주는 거구나. 랭킹 둘러보기. 근데 이거 보석 얻어서 뭐해? 아, 카드팩 준다. 이거는 둘러보자. 근데 카드팩 줘봤자 내 레벨 업그레이드를 못하잖아. 낚였는데? 156원 돈 준다.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1000원이야. 아, 오지게 비싸네. 얘는 다 그냥 버프 스킬 방어 내 스타일 아니고. 디버프 스킬 원거리에 피격질 중독 피해. 하여튼 서로서로 쏘면서 탄막 슈팅을 하는 그런 PVP형 게임인데 뭐 딱히 와닿진 않네. 되게 스타일도 서양 스타일인데 캐릭터도 그렇고. 쟤는 뭐 좋은 캐릭터네. 자, 움직임을 잘 봅시다. 사람이 아니란 게 꽤나 있어요, 이런 게임들은. 아무데나 쏘는데 그냥? 보고 쏘는 게 아니라? 그 저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나? 실드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되나. 실드를 썼는데 뭐 별무신통인데? 똑같이 그대로 다쳐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스킬은 뭐야? 조그마한 도움 주는 거야, 그냥? 이 크리처라는 놈들은 금방 죽는군요. 이 스킬이 그나마 제일 쓸만하다. 이거 못 피하겠지. 피하기 힘들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쳐 맞네? 쟤는 뭔가? 이거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죠? 역시 요즘은 사기치는 게 기본 사양이구만. 사기치는 게 기본 사양이야. 사람인 척. 왜 사람인 척을 해야 될까?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보스로 매칭됐다고 알려주면 되잖아. 본 매칭을 따로 만들고. 거참. 그래서 사람을 이겨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든 다음에 게임을 하게 만들려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원 생겼다. 스킬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도전 과제도 달성했다. 캐릭터 교체해보기. 캐릭터 선택
캐릭터 나에게 주어진 캐릭터들이 또 있네. 여자 캐릭터도 있네. 근데 진짜 서양 스타일이라서 내 스타일 아니다. 아, 그 유료 캐릭터였네 그거? 얘만 공짜야? 아,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자. 이게 그나마 좀 좋은 스킬인 것 같고. 이 소비 스킬 필요 없는 것 같아. 공격이나 하자 우리. 이거 공격 스킬 맞나? 아, 그렇네. 공격 스킬 맞네. 뭐 하는 스킬이야 근데? 버프 스킬이었어? 기본탄 추가 장착해가지고 이게 두 개 나가는 거야? 상당히 시잘때기 같군요. 돈이 없지. 아까 나 써버렸지. 그래. 자, 전투를 해봅시다. 대전 상대가 너무 빨리 나와. 분명히 보시야. 매칭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빠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엄청 인기 게임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크리처나 다 때려잡고 잘 피하고. 이건 왠지 사람 같은 움직임이 좀 있는데? 기분 탓인가? 뭔가 맞추려는 의도가 보이잖아. 그쵸? 아닌가? 나만의 착각이었나? 타워 세우고. 잘 피하네. 사람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좀 피해줘야지. 어쩌다가 맞는 거지? 아까는 미친 듯이 맞았잖아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움직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확확 움직이잖아. 이게 스와이프 방식이기, 드래그 방식이기 때문에 확확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정상이야 그게. 사람, 이건 사람인 것 같네. 어우, 나 저 개쳐 맞은 거 보소? 어, 그래. 너는 사람 인정.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지. 웃기도 하고. 사람 맞네. 재대결 안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게임이었어요. 그런 게임이었는데 뭐 총알 피하긴 뭐야. 뭐 그런 다른 모드도 있는 것 같고. 아닌가? 서클 검색. 아, 다른 모드. 몬스터 디펜스, 보스 대전 뭐 이런 거 있네. 아, 도전권을 도전권이 있어야 돼. 총알 피하기.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돈 얻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사람이랑 싸우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쵸? 탄막 슈팅 제대로 피하고 피하고 피하기. 그래서 탄막 슈팅을 이 대전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임이네요. 이제 약간 트론 느낌 난다. 아이고 쳐 맞았어. 많이 피할수록 뭔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점수 올라가는 거겠죠 저거? 제대로 탄막 슈팅? 어? 무릎 저걸 먹어야지. 저걸 먹으면 체력이 차는 거 같은데? 아이고야, 한 방에 50씩 단다고? 그럼 이번에 맞으면 가는 거네? 몇 초 견뎠어? 22초, 경험치 22, 골드 22.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아, 이게 입장권 있으니까 무한대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뭐 연동돼 있나? 이것도 4시간 기다려야 돼, 왜? 그렇군요. 그래서 점수 많이 모으면 나중에 팩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스킬 모아가지고 계속 싸우는 그런 게임이네요. 뭐 딴 거 없고 되게 단순한 그런 게임입니다. 뭐 캐릭터가 좀 마음에 들었으면, 내 스타일이었으면 재밌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탄막 슈팅을 잘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캐릭터가 뭔가 약간 서양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딱히 정이 가진 않네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웃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